삼성전기 한번 봐드릴게요. 예, 삼성전기 13만 7천 원에 40%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, 이분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물어보셨냐면, 오늘 보니까 예,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예, 공시 한 가지가 나왔네요. 제가 볼까요? 공시가 4시 50분에 공시가 나왔는데, 한번 삼성전기가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? 자, 시간에 보니까 거래량이 39,191조에다가 3.06% 시간의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보통 이 대형주가 3.6% 정도의 시간의 상승세가 나오면 아마 그 다음날 시초가가 더블 정도 보시면 돼. 6% 정도.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, 삼성전기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계약을 맺었다.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, 카메라 모듈 계약을 맺었는데, 뭐 어디 있겠습니까? 뭐 테슬라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, 보니까 그 공급 수량하고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계약을 맺었는데, 그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. 그럼 이 종목은 세부적인 내용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 날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 떠서 출발해가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. 금액이 나오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대처하면 되는데, 이렇게 하세요.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13만 7천 원에 샀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14만 원에서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? 자, 만약에 14만 원 곱하기 1.06% 정도 오면은 딱 14만 8천 원, 이게 6% 상승한 가격이 14만 8천 원이니까,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? 15만 원까지. 그 다음은 이제 이 계약 금액이나 공급 수량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. 일단은 1차적으로는 15만 원까지 상승 여유가 남아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지금 40%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내일 딱 보고 있다가 15만 원 넘어가면 절반은 매도하세요. 절반. 지금 13만 7,100원에 40% 가지고 계시니까 15만 원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고, 나머지 20% 가지고요, 상황을 지켜보세요. 나머지 20%가 상황을 지켜보라니까. 더 가져갈 것인가, 아니면 팔 것인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니까. 일단은 15만 원 절반 매도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20% 가지고 그 추이를 보고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.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